로또 1등, 그것도 역대 2위 금액인 242억 원에 당첨된 남성이 5년 만에 그 돈을 모두 날리고 사기 혐의로 쇠고랑을 찼습니다. 검거될 때는 찜질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. 일장 춘모, 김도훈 기자입니다. 2003년 5월 로또 1등 당첨금은 242억 원.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당첨금의 주인공은 41살 전업 주식 투자자 김모 씨였는데 세금을 제하고도 189억 원을 손에 넣었습니다. 김 씨는 서울 강남에 고급 아파트 두 채를 구입하고 친지들에게 10억여 원씩 돈을 건네는 등 로또 갑부의 여유를 즐겼습니다. 아는 사람 병원 사업에 30여억 원을 투자하고 주식 투자에도 수억 원씩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로또 대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. 그 지인의 병원 투자로 그 큰 돈을 또 투자하게 됐으면서 나머지는 이제 주식 투자로 사용하다가 결국엔 2009년에 8년경에는 전부 상진을 하게 되고 주식과 사업 등 투자가 줄줄이 실패하면서 당첨금 189억 원을 5년 만에 탕진하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. 재기를 노리던 김 씨는 인터넷에서 한 여성에게 접근해 자산가 행사를 하며 투자금 1억 4천여만 원을 뜯어냈습니다. 그 로또 1등 당첨금 영수증과 그 고급 수상복합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나 정도 재력이 있는데 피해자를 속여서. 하지만 투자는 계속 실패했고 피해 여성이 김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쫓기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. 김 씨는 찜질방을 돌며 숨어 지냈지만 지난 15일 경찰에 붙잡히면서 3년 동안의 도피도 로또 행운도 모두 막을 내렸습니다. TV조선 김도훈입니다.